어우. 안녕하세요. 뭐 하냐? 내비가 가라는 곳으로 갔더니 형이 있네요. 네가 된 거겠지. 그런 것 좀 하지 마 좀. 찾아와서 해코지 하면 어떡해요. 알탕 형이 여기 있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관광객이 알탕 형 검색해서 오는 날이 빨리 오기를 사인해 드릴 거예요. 어? 사인이 없는데도? 아유. 사인해 드릴게요. 야, 그러잖아. 날씨 오늘 왜 이러냐. 건긴데 비가 올 듯 말 듯. 날씨 좋은 날은 좋지만 또 오늘은 또 날씨가 꾸리꾸리 꼬롱꼬롱하네. 꼬롱꼬롱. 그런 날은 뭐예요? 뭐요? 잘 먹어야죠. 잘 먹어야죠. 네. 뭐 먹어요 오늘도? 오늘은 코스 요리입니다. 본 코스 요리. 코스 요리. 코스 요리가 어딨어 베트남에. 만들어 드릴걸요. 에? 말하면 안 돼. 만들어 드려야죠 제가. 어디로 가? 롯데 백화점. 은 아니고 롯데의 맛. 오늘 롯데마트. 오늘은 롯데마트 코스 요리. 정말 순서대로 기대하셔도 됩니다. 가시죠. 못 믿어온 눈치. 안 가면 안 되냐? 김 기사. 오토바이 타고 가. 날씨 흐리니까 그냥 오토바이 타고 와. 김 기사. 아, 제가 김 기사예요. 아, 김씨네. 오늘 뭐 롯데마트에 뭐 코스 요리가 있다니까 한번 가보시죠. 아이차. 가자. 김 기사, 운전해. 오늘도 강화로 엄청 형 진짜로 사람 좀 늘었어요. 어? 사람 좀 는 것 같아요. 난 모르겠는데. 아님 말고. 어우, 경찰 많네요 오늘. 설 다가오니까 열병 해야지. 다 와갑니다. 롯데맛. 야, 롯데마트 진짜 오랜만에 온다. 오, 복잡해. 야, 이씨, 역주행. 진짜로 롯데마트 오면 어떡해요. 뭔 코스 요리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다 말씀드렸는데 롯데마트 갈 거고 롯데마트에서 코스 요리를 드실 거다. 롯데마트에 코스 요리가 어딨냐고. 기대하셔도 됩니다. 기대하는 알탕형. 전혀 기대 안 하고 있어. 내심 기대 중. 전혀 기대 안 하고 있어. 그린 패스. 알코올 소독 완료. 어떠세요? 야, 푸드코트에서 부산을. 그럼 제가 순서대로 사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면 돼, 난? 네. 오케이, 오케이. 나 기다릴게. 사와. 빠용. 샐러드. 샐러드 나왔습니다. 자, 잠깐만요, 형. 샐러드 나왔는데. 수저젓가락이 안 왔네? 갔다 올게요. 순서대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단하다, 드시기도. 자,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자, 첫 번째. 샐러드라요, 샐러드. 야,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갔는데? 형, 950원짜리 샐러드예요. 너도 좀 먹어. 일단 형 코스 순서대로 다 드시고. 건강해진다. 건강해진다. 야, 맛있다. 아, 그래요? 응, 샐러드 맛있네. 작전 실패. 맛있다고요? 어. 설마. 맛있지? 소스가 맛있네요. 소스가 맛있네. 아, 소스 맛있다. 야, 푸짐하다. 1,000원짜리 샐러드 주고. 그러네요. 아, 고맙다고. 시작부터 느낌 좋죠, 지금? 아, 좋아. 샐러드 다음 뭐야? 아. 자, 다음은 쌀국수입니다. 스프. 자, 버버 따이. 쌀국수. 이게 얼마래? 이게 38,000동? 2,000원? 네, 괜찮다. 고기도 많이 들어가고.
야, 푸드커트라고 무시할 게 아니야. 맛이 괜찮아요? 어. 오. 맛이 있다고요? 나쁘지 않아. 오, 달달하다. 오.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먹는 우동 맛? 네. 그 느낌? 괜찮네요. 맛 진하진 않은데, 그냥 한 끼 딱 때우기 좋은 맛? 어우, 주행력 뭔데? 갑자기, 어? 자, 다음은 형이 좋아하시는 해산물. 스시입니다. 진짜 코스 요리네. 초밥이에요? 초밥은 가격 좀 있네요. 아, 그래? 와, 씨. 야, 와사비도 들어있어? 오, 2,500원. 그 검정 알은 뭘까요? 캐비어? 가짜 캐비어. 날치알 염색한 거. 아유, 진짜 코스 요리인데. 와사비까지. 옆집 형은 아웃백 찍으시던데. 여긴 아웃백이 없잖아. 자, 스시. 하나부터. 어우. 어, 롯데마트 코스 요리 괜찮네. 캐비어 어떠세요? 어, 날쌀이야, 날쌀. 자, 맛살. 지금 음식 몇 가지 남았니? 세 가지 더 남았습니다. 세 가지가 남았다고? 네. 진짜 코스 요리네. 샐러드, 네. 스프, 찬 음식. 네. 그 다음은 따뜻한 음식인데? 고기도 나와야죠. 메인 디쉬. 미치겠다. 형, 근데 접시가 없어요. 이 앞접시. 홍립. 아. 홍립. 어, 이게 좀 가격이 있었습니다. 메인 디쉬? 네. 메인 디쉬를 고무줄을 풀고. 아, 롯데마트. 칼이 없어. 칼이 없어서 손으로. 아. 롯데마트 홍립. 홍립. 아웃백 안 부럽쥬? 나쁘지 않아. 계속 오는 현타는 어쩔 수 없어요. 현타가 계속 오네요. 근데 진짜 푸드코트 치고 맛이 있어. 그래요? 비빔밥을 한번 사보겠습니다. 비빔밥 인기가 좋네요. 비빔밥 주세요. 잠깐만. 어, 뜨거. 자, 이제 메인 디쉬는 끝났고요. 어. 가볍게 한식. 가벼운 거 맞나? 비빔밥도 팔아? 네. 국물도 주네. 지금 서비스래요. 무국 같다. 자, 잘 비벼서. 아, 비빔밥. 야, 이거 한식도 팔면 한국 사람들 올만도 하겠다. 근데 사러 갔는데 베트남 학생들이 많이 서 있어요. 국뽕이 차오릅니다. 아, 떡볶이랑 김밥 팔은? 네, 사람 많았어요. 비빔밥이에요? 어때요? 어묵볶음이 잔뜩 들어가 있거든? 네. 한국에서 비빔밥 이렇게 안 먹잖아. 특이해. 근데 방금 거기가 어묵 파는 집이에요. 아, 어묵도 팔아요? 네, 부산. 계속 찾아오는 현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현타는 형의 목. 야, 맛이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아. 따뜻하고 즉석 요리 식품처럼. 아, 주문하면 그 자리에서 데펴서 주더라고요. 아, 오늘 잘 먹었다. 아직 디저트 남았습니다. 디저트까지? 네. 쨔네.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디저트예요. 쨔라고. 옥수수째. 찹쌀죽 느낌이죠? 뭐 그런 느낌이지. 네. 어우, 맛있겠다. 롯데마트에서 밥 먹을만 하네. 그래요? 기획 괜찮았습니까?
괜찮은데 하지 말자 이거. 현타는 형의 뭐 코스 요리라고는 하는데 전혀 와닿지가 않아. 이게 뭐 하는 거지 싶기도 하고 또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사람들 다 쳐다봐. 저 놈들은 뭔데 저렇게 음식 깔아놓고 먹고 있나. 야 이거 총 얼마 나왔니? 1,500원? 1,500원? 음식이 총 6개? 디저트까지? 네. 아, 롯데마트 코스 요리 아, 먹을만하네 진짜. 오늘도 이렇게 식사 맛있게 했고요. 롯데마트 아, 놀랬어. 깜짝 놀랬어. 오늘 대식씨 기획 칭찬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봐요.